저거는 저거는 언제 운영하는 걸까?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찍겠다. 아, 이거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구나. 약간 이 손가락이 좀 나중에 아프긴 한데 그래도 오래 들고 있을 땐 이게 편해. 약간 손은 들어야 될 분위기다. 손은 들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여보가 지금 찍는 걸로 만족할래요. 우리 저 운행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도 한번 찍어드리고. 또 뭐지? 메뉴는 JW 메리어트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사람이 일단 지금은 엄청 많고 애들 엄청 많고. 8시까지는 괜찮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메뉴 중에 겹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뭐 김치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있고 아마 그걸 가지고 저기서 요리도 만들어 주니까 일단 저기는 3일 동안 한 번도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아예 안 가도 될 것 같아. 저기에서만 먹을 수 있거나 그런 건 없고 저기도 약간 그 에그스테이션 같은 데서 그런 거 좀 해주고 뭐 에그베네딕트 같은 거 해주고 뭐 그렇긴 한데 저기 뷔페를 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 랑코는 조금 더 약간 커널을 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멋있다. 되게 언제 찍었어? 아까. 조심해. 아, 이거 의자야? 그래. 완전 힘구 가기하고 여기 놓치면 그냥 끝이야. 우와, 멋있다. 그치. 아니, 근데 저게 앙사나 거인데 왜 저게 트립닷컴에서는 예약할 때 안 보이지? 아, 저거 근데 혹시 저거 독채 빌라가 아니겠네, 저거. 위아래 층으로. 그냥 방이겠네. 우와, 옆에도 너무 멋있다. 엄청 큰 라군이다, 그치? 자전거 타고 앙사나도 왔다 갔다 할 만한, 아니면 앙사나에서 그냥 바다 가는 거 됐다 달라 그럴까? 있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앙사나 로비에서 그냥 저기로, 거기 로비로 됐다 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그거 가면 될 것 같아. 바다로. 아우, 덥다. 아름다워. 그러면 뭐. 거리는 옷 입고 저기는 저거 수영장은 아니겠다. 계단이 있어. 수영장은 아니고 그 대신 그 뭐야 약간 베란다 같이 이렇게 있겠다. 아니 저집 맞아. 저집들에 계단이 있어. 어? 근데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밑으로 들어가세요는 전혀 아닐 것 같고. 대박 더워. 모자 써가지고, 자기 모자. 아, 진짜요? 오늘 클라우드에서 놀기는 좀 좋다. 오늘 저녁엔 수영장 물 좀 차겠다. 아니야, 그래도 온도는 되게 높아서. 아까 어떤 서양인 기자가 되게 훈훈한 모습으로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기자? 기자가, 아들과. 아빠와 아들이. 자본주의 쩔으셔가지고 이제 돈으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 리치 가이가 아닙니다. 마더 랜선입니다. 아까 그 어디서? 거기 그 코트에서? 아니 코트 입구 쪽에 계속 자전거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렇게 자전거에 이렇게 살짝 서가지고 이제 아빠가 찍어달라고. 아들이 굉장히 미국 하이킹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상큼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 그래? 아 반항아는 아니었구나. 아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착하겠지. 반반 집이네. 반반집. 그리고 이거 약간 공사 중이네. 저기 위에 루프에서 저쪽은 막 열심히 막 닦고 있고. 반반 집인데 위아래 다 하나가 쓰는 걸까? 그러겠지? 그러게 뭔가 집이 다 따로일 수도 따로일 수도? 한층 따로일 수도 있겠다. 근데 높이가 달라가지고. 근데 여기가 내가 여기 앙사나를 보고
기본방 여기 막 11만 원 막 이렇거든. 저런 집. 나 근데 큰 건물이 없는 거야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퍼져 있을 수도 있겠다 기본방이. 왜 이게 제일 싼 방은 저거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저거. 이거 조금 가격이 있는 방. 약간 나 근데 다 라군뷰이긴 한데. 저게 어딘가? 저쪽 가운데. 아 저쪽도 저기도 큰 건물 있네. 여기 안 내릴 것 같아. 그냥 우리 다시 찍고 집에 가는 게 더 나아. 아니야 내려서 앙산을 한번 보자. 볼까? 어 그냥 둘러보기 정도 느낌으로. 일단 앙산아 로비를 그냥 로비를 목표로 걸어가고 로비에서 바다로 데려다 주세요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바다로 안 데려다 준다. 너 누구니? 그러면 아 그러면 나를 저기 반얀트리 로비로 데려다 달라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는 다 공사 중이네. 집들 이 집은 완전 수리다. 왜 이렇게 이렇게 수리하는 데가 많냐? 좋게 말하면 리뉴얼? 근데 되게 지저분한 느낌. 근데 여기도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 자전거 빌려주면 여기도 괜찮겠다 놀기는. 근데 여기 조식은 그냥 졸리튜드 느낌에다가 아니다 거기 부담 좋겠다. 그래도 여기 대규모니까 조식은 좋은데 사람 막 완전 미어 터지고 막 정신 없고 막 이럴 것 같아. 뭐 여기 아니 저쪽에다 내려주나 보다. 로비에다 내려주나 본데. 저기가 로비야? 아니 생긴 게 로비같이 생겼잖아 약간 집이. 여기 뭐 비 많이 오니까. 근데 나머지 지붕은 다 그럼 간 건가?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을 엄청 높이 세워. 아, 우리 집 3층도 저렇게 지붕 돼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거기 이제 저쪽에 반얀트리였으니까 빨간색. 빨간색이다 반얀트리잖아. 그럴까? 아니 다른 리조트일 수도 있어. 그 내가 자기한테 맵 보냈던 거 그거 말고 하나 더 그냥 라구나 맵이라고 있거든? 그 라구나 맵은 이 라군 주변에 있는 모든 호텔들 뭐 두지타니부터 해서 뭐 호텔이 한 6, 7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리조트가 걔네들 다 싸그리 나온 맵이야. 저거 저 분수 때문에 미스트 엄청 뿌리 왔나? 아 쟤야? 여기 이쪽 집들은 좀 넓네 넓어. 그러게 물속에 산책하는 거 딱인데. 루비 이거 너무 어둡다. 차라리 자기 지금 루비를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세워. 아니 반대. 한 이쯤으로 세우 이쯤으로 세우면 햇빛을 받잖아 지금.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약간 비틀어서 햇빛 지금 이쪽에서 오잖아. 이쪽으로 얼굴을 놓고 찍으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고 찍으면 나온다 이거지. 아니 근데 완전 너무 찍고 싶었어. 너무 일장기 포즈라. 나도 옛날에 자기 사진 많이 찍어서 맨날 그렇게 찍었다. 그냥 가운데 사람 이렇게 막 뭐 절로 들어가나? 아 아니지 여기 접안하는 거지 그냥. 일로 들어가도 재밌겠는데? 우리 내린다고 얘기 안 하고 혹시 계속 가나 이 아저씨? 뭐 어디든 아니 뭐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 전체 다 한 바퀴 돌아도 상관없지. 약간 이 느낌은 딱 거기랑 랑코랑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다리 딱 지나가지고 다리 밑에 어디 내려준다 딱 그 느낌이잖아 그지? 여기 자전거 타고 다시 오면 되니까. 뚜비 시커매요 안 나와요 뚜비. 연꽃 엄청 많아. 아 그거였나 보네. 우리 안 왔으면 30분 더 놀고 꿀 빨 수 있었는데. 아까 망고를 먹어서 그런가 입이 약간 텁텁하다. 아, 입이 약간 절인 느낌? 절이다. 오이로 절인 게 아니라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 설탕의 찹찹한 느낌. 약간 파인애플 알레르기 올라온 느낌. 그래? 그건 진짜 알러지 영역 아니야, 그건 진짜? 근데 진짜 어디 가냐? 지금 뭔가 가는 방향이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야, 우리 집
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아니 돌아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쪽 방향 아니잖아. 아니야, 여기 맞나? 저 흰색 다리야. 아 그래? 응. 몰랐구나. 아하. 아 그럼 원래는 저기 내리는 거였었나 보네. 응, 그런가 보다. 여기는 별로 내려. 나는 크게 별로 기대는 안 해서. 그냥? 응, 그냥. 어, 그냥 보는 거지 뭐 그냥. 아 이거 시간 나면 그냥 바다 뭐지 그 바람 맞으면서 보기에는 참 좋다. 아,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어디 간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아, 여기까지 찍고.